저는 갑상선 암이었거든요. 수술을 했어요. 예. 네.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. 그 자식 앞에서 우는 모습 잘 안 보여주잖아요. 아,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뭐가 미안해? 미안할 게 아니었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았는데 부모님이 오셨는데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.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많이 우시는데 아버지 우시는 거는 진짜 살면서 볼 수가 없었죠. 남자가 그 자식 앞에서 우는 모습 잘 안 보여주잖아요.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는 되게 광한 분이었고 눈물 흘리는 거 진짜 뭐 사업 망하셨을 때나 어떨 때도 잘 못 봤는데 제가 거기에 빨개 벗고 그 수술실 들어가려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. 자식 아픈 건 못 봐. 그리고 손을 잡고 그때 얘기하시는데 아,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뭐가 미안해? 미안할 게 아니었는데 괜히 뭐 혹시 나 때문에 네가 이런 게 있을까? 뭐, 뭐 유전적으로나 뭐나 하여튼 뭐 했지. 별의별 생각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. 독자라면서요. 제가 또 나름 2대 독자라 지금은 살림살이 하고 있지만 진짜 집에 있을 때는 다행히 안전하게 집은 안전하거든.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잘 저희 할머니도 막 이렇게 키웠고 네, 저희 아버지를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키우셨고 저 태어났을 때는 또 저희 할머니가 또 20대 때 얼마나 놀랐겠어. 20대에 사실 병은 생각도 안 하지.